안녕하세요. 오늘 중앙대학교 농식품 신소재 연구소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강의를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Nutrition Marketing for Agri-Food Products from Concept to Practice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 먼저 개괄적으로 보면요. 먼저 영양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실제 영양 마케팅의 실제로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양 마케팅의 개념을 알기 전에 마케팅의 개념을 알아야겠지요. 그 다음에 영양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영양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란 이제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재미있는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간혹 드라마에 이제 재벌 그 2세 또는 3세,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는 재벌 2세나 3세들이 그 회사에 와서 처음에 맡는 주직책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주로 마케팅 실장이나 마케팅 본부장입니다. 물론 가끔 뭐 기획 실장, 뭐 기획 본부장을 맡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마케팅 이제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마케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기업에서 기업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들이 와서 이런 부서에서 주로 일을 하는 아마 이번 정의를 배우고 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 또는 고객이 우리의 상품, 여기서 농식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또는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또는 제가 이제 경영학을 배울 때그 교수님이셨던 윤석철 교수님께서는 마케팅을 좀 다르게 정의하셨는데요.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많이 와닿아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 또는 조직 사업의 생존 부등식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되고 가치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품의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치에서 가격을 뺀요 차이를 순가치라고 부르는데요. 윤석철 교수님께서는 마케팅을 이러한 순가치를 높이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케팅이 왜 필요해졌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마케팅의 개념을 좀더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 경영학과에서 전공으로 배우는 수업들에 보면은 사람의 관리를 다루는 인사관리, 요새는 인적자원관리라고 더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 재료의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생산관리라는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니와 관련돼서 재무관리나 회계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분야가 경영학에서는 조금 더그 클래식한, 고전적인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케팅은 이보다는 조금 더그 이후에 나온 그런 경영학의 한 분야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절, 다시 말하면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서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만드는 대로 족족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좋은 인력을 구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자본, 돈을 가지고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맨 머티리얼 머니 이거 3M이라고 하는데 포스트잇이 아니고 3M 경영관리의 대상 3M 이것만 잘 관리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그 기업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주로 산업혁명 이후에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는 시기가 되면서 이제는 아무리 3M을 잘 관리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도 이것이 마켓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왜냐? 너무나 너무나 많은 공급이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선택의 옵션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실제 3M만 잘 관리해서는 안 되고 마켓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러한 마켓을 잘 관리하는 기업만 성공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다루는 학문이 마케팅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럼 마켓을 잘 다룬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마켓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마켓에서 원하는 상품을 만들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그 상품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가격을 붙여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가 이제 살 수 있도록 유통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촉진을 하는 이러한 것. 촉진이라고 하면 뭐 신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새로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1+1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유통 채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 이것이 다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그 마케팅 활동에 쓰이는 주요 네 가지 요소를 4P라고 해서 마케팅 믹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영향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마케팅의 정의에 대응하여서 영향 마케팅도 정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마케팅의 정의, 왼쪽에 있는 두 가지를 이제 배우셨죠? 그럼 이것에 대응해서 영향 마케팅을 본다면 소비자나 고객이 제품, 오늘의 강의에서는 농식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제품의 영양학적 특성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 이 영양 마케팅을 할수 있겠고 또는 상품의 영양학적인 순가치를 높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또 영양 마케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영양 마케팅이란 제품, 또 여기서는 오늘의 강의에서는 농식품의 영양학적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영양 마케팅이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죠. 특히 만성 질환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큽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그 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기 아래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의 사망 원인에 남자 여자 불문하고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암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모두 만성 질환인데요. 결국 이제 만성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게 되고 또 이러한 만성 질환으로 또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만성 질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예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또 걸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걸린 다음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만성 질환의 어떤 예방이나 그런 사후 관리에서는 식생활과 영양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식생활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마케팅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연의 주제가 영양 마케팅인데요. 근데 영양 마케팅이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마케팅의 믹스 4P를 배웠는데 그러면은 이런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뭐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하고 유통을 어떻게 시키고 뭐 촉진을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것을 사실 다루어야 맞지만 오늘의 강연에서는 이 중에 가장 식품 영양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그 촉진 부분을 초점을 두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촉진이라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는 모든 활동. 을 이제 촉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래서 약간 이제 이걸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는 촉진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그 오늘의 이제 강의에서는 오늘의 영양 마케팅 주제는 그 농식품의 영양학적 가치 소통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양 마케팅의 실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마케팅의 실제는 그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4단계까지 포함을 해서 마지막 4단계는
그러니까 결정한 영역 마케팅의 메시지를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뭐 광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포장지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유튜브도 요새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를 정하는 단계까지는 있는데요. 오늘의 강연에서는 3단계까지 영양소 함량을 알고 가치를 찾고 메시지를 정하는 것, 이렇게 3단계까지를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농식품의 영양소 함량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농식품의 영양소 함량을 알기 위한 가장 그런 기본적인 방법은 영양 성분을 분석을 하는 거겠죠. 영양 성분을 여러분이 뭐 직접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영양 성분을 분석해 주는 다양한 시험 검사 기관의 리스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서 농식품의 영양소의 함량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게 분석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과제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몇몇 제품, 농식품으로 만든 제품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분석을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하나의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영양소당 뭐 5만 원 또는 뭐 10만 원 정도의 그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뭐 10가지 영양소, 20가지 영양소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이제 비싸지게 되겠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영양 분석을 통해서 영양성분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예전에 이런 게 구축되기 전에는 농산물, 축산물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그런 식품 성분표에 의해서 또 수산물은 해수부, 뭐 가공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각각 제공되는 그 영양 성분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정부가 협업하여서 이런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만드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보다 손쉽게 농식품의 식품 영양 성분, 영양소 성분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그런 주소를 통해서 접근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식약처의 식품 안전 나라 사이트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 화면 해서 그 식품명 빈칸에 원하는 식품을 타이핑을 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면 그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뭐 수산물 가공식품 또는 음식에 그러한 그런 우리가 타이핑 친 이름이 들어간 모든 식품들이 나오게 돼서 굉장히 많은 식품들이 검색이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뭐 농축산물 안에서만 검색을 하고 싶다거나 또는 뭐 가공식품 안에서만 검색을 하고 싶으면 그곳을 클릭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 좀더 좁혀진 범위 안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사과를 이제 검색한 예인데요. 그냥 사과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15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사과에서 키워드를 좀 제외를 하고 이제 어떻게 검색을 하게 되면 키워드 검색 제외 기능에 의해서 1376개가 검색이 됐고요. 또는 농축산물만으로 검색을 하면 훨씬 더 적은 범위 14개만 검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과가 14개가 쭉 검색이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사과, 여기서는 이제 예로 사과 부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첫 화면에는 현재는 에너지와 수분만 보이는데요. 이제 목록을 다운받으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 함량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은요, 다양한 영양소들과 그것들의 함량, 그리고 그런 함량뿐만 아니라 이런 함량이
그 영양소에 따라서 그 영양소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정해진 영양소라면 이 식품에 들어있는 함량이 그 기준치 몇 퍼센트인가까지 같이 알려주게 돼서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영양성분 기준치라는 것은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소에 대해서 일일 기준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해진 영양소들이 한정적으로 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소들에 대해서만 그 함량과 함께 그 일일 성분 기준치의 몇 퍼센트가 그 식품에 들어 있는지를 그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일반 성분, 뭐 탄단지, 뭐 식이섬유 이런 거에 더하여서 지방의 다양한 지방산의 함량과 그다음에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의 또 다양한 그 함량, 그리고 무기질, 여러 다양한 무기질들의 함량,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비타민들의 함량까지 모두 이 식품 영양 정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사이트가 만능이 아니어서요. 어떠한 그 식품에 따라서는 영양소가 한정적으로 이제 조금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영양소의 값이 그 어베러블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영양소들이 기본적으로 칼럼이 형성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값이 존재한다면 그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의 그 농식품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무엇이고 그 영양소의 함량이 얼마나 된다라는 걸 알았다면 다음으로 그 영양소들 중에서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둘 것인가 영양학적인 가치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무조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영양소가 그 농식품의 영양학적 가치로 간주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매우 부족한 영양소라면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뭐 풍부하게 먹고 있는 영양소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 뭐 그래서 이게 충분히 먹고 있는지 부족하게 먹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실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먼저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활용하면 됩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5년에 한 번씩 이제 발표되는 그런 기준인데요. 물론 5년마다 한 번씩 발표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많이 많이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양 마케팅을 할때그 기준으로서는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기준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볼때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20년 자료이고요.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들여다보면 안에 영양소별로 그 평균 필요량, 뭐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또는 뭐 상한 섭취량, 만성 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과 같은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영양소에 대해서 이러한 다섯 가지 그런 기준 양이 모두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설정되어 있는 것들만 이제 표에 수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영양학 수업을 이제 들은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그 매우 그 친근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뭐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러한 것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자를 좀더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다양한 영양소들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지 마시고,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있는 내용이 가장 요 집필 당시에 업투데이트된 그런 과학을 근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영양소, 여기서는 지금 예시로 된건 칼륨인데요. 이런 영양소들의 기능, 그다음에 결핍 시의 증상이랄까, 과잉 시의 증상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다음으로 그 아래에는 이 영양소에 대해서 그 연령, 그다음에 성별, 집단에 따라서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칼륨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뭐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상한 섭취량과 같은 것들을
의 수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충분 섭취량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충분 섭취량 값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이거 역시는 그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 한국인이 섭취해야 되는 기준을 알 수 있다면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만큼 어떤 영양소를 얼마만큼 섭취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어떤 식품들을 얼마만큼 섭취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건강통계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건강통계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매년 수행되고 있는 이 조사에 근거하여서 그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놓은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통계 안에는 건강행태에 대한 통계, 영양섭취에 대한 통계, 만성질환 유병에 대한 유병률에 대한 통계가 이제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영양에 대한 통계겠죠.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영양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 식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그 가장 최근에 이 조사한 자료, 그래서 2020년 자료에 근거해서 얼마만큼 섭취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지만 이러한 그 섭취량이 지난 수년간, 여기서 이제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양소나 식품군의 섭취만큼이나 식품군의 섭취 현황만큼이나 만성질환 유병률이 어떠한지, 어떠한 만성질환이 지난 뭐 10년간 어떻게 유병률이 변화했는지 이런 것도 영양 마케팅의 메시지를 나중에 정할 가치를 알 때 매우 중요한데요. 가치를 정할 때 이때 이러한 만성질환에 대한 통계도 이 책자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등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영양학적인 가치를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제품의 영양학적 가치를 판단할 때. 앞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와 있지만 그런 이제 표로도 굉장히 영양소별로 이런 그런 자세히 그 섭취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그 식생활 행태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강 행태에 대한 것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러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표로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기 매우 좋은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건강통계는 또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이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에 꼭 책자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매우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좋게 그래프와 이렇게 그 설명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뭐 전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 국민건강통계 책자를 역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양학적인 가치, 나의 농식품의 영양학적인 가치를 찾기 위해서 활용해야 할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입니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과 마찬가지로 약 5년의 단위로 새로이 개정이 되어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고, 이 지침은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온 3가지가 여러분들이 영양학적인 가치를 찾을 때 매우 유용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유용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식생활 지침에 나와 있는 지침별로 이러한 지침이 왜 정해졌는지, 왜 중요한지, 이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실태가 어떠한지 역시 이 식생활 지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거기서 캡처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은 나의 제품 영양학적 가치를 정할 때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중에 그 영양 식품과 관련된 거세 가지가 있죠. 1번이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이렇게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세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자.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에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밑에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에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일채소 권고섭취량이 1일 500g 이상인데, 이렇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뭐 매년 줄고 있다. 15년도에 40%였는데, 17년도에는 34%, 그리고 19년도에는 31%로 줄어들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이런 정보가 있죠. 그렇다면은, 아, 뭔가 채소를 우리가 마케팅 하기 위한 가치를 찾을 때, 아,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과일 채소의 섭취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영양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 줄 알고, 영양학적 가치로, 아, 이런 것이 있는 걸 알면은, 이제 영양 마케팅의 메시지를 이제 확정해야 됩니다. 영양학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가 무엇일까? 이것을 정해서 메시지를 정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캐나다에서 나온 마케팅 뉴트리션이라는 책자에서 그 발췌해 온그 영양 마케팅에서의 메시지를 소통하는 팁네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먼저 심플하게 해라. Keep it simple. 그러니까 복잡하게 채소의 섭취를 증가시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eat more vegetable. 채소를 더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막연하게 뭐 일반인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you나 we의 메시지를 담아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뭐 캐나다 사람들이 캐나다의 푸드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2 내지 3 서빙의 뭐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필요하다. 그만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훨씬 더 좋은 메시지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메시지를 이제 소통할 때좀 그런 톤이나 그런 언어를 그 대상 타겟 그룹에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 예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 어린이들은 하루에 2 내지 4컵의 우유를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건강한 키즈, 헬시 키드는 하루에 2 내지 2 내지 4, 2 내지 4, 2 내지 4컵의 우유를 마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톤이 적당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children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kids 이런 게 훨씬 더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왕이면 부정적인 메시지, 여기 나온 것처럼 avoid high fat food, 그러니까 뭐 고지방 음식을 피하시오, 피하다 이런 부정적인 먹지 말라, 말라, 피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지방이 낮은 음식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그 마케팅, 뉴트리션 마케팅에서의 메시지를 소통하는 팁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다시 또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자면 이러한 그런 그 영양 마케팅의 메시지로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어떤 이런 성분이 많아요, 풍부해요 이런 것들 또는 나트륨 같은 성분은 이런 게좀 적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신선식품의 예가 아니라 가공식품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겠죠. 세 번째는 뭐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이런 단점이 약한 대신 이런 좋은 점 성분이 많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한 조각을 채운다. 무슨 얘기냐? 현재 뭐그 우리나라 국민이 칼슘 섭취량의 75%를 뭐 먹고 있는데 25%를 채우려면 이걸 먹어라든가 뭐 이렇게 남은 부분을 채우는 메시지 또는 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어떤 메시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메일유업에서 나온 메일 두유의 예인데요. 그 2020년에 영양소 섭취 기준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그 식이섬유의 충분 섭취량이 성인 남자에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2015년에 25g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이제 28g이 돼서 3g 더 높이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2020년 기준으로 성인 남성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식이섬유 양이 21.8g이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된 28g과 비교를 하면 6.2g이나 부족하다라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특별히 2020년에 상향 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전히 그 1.4g이 부족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요 매일 두유를 먹으면 이 매일 두유 안에 들어있는 그 식이섬유가 6.2g이다. 이거 딱
우리나라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부족한 그 식이섬유 양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 팩을 마시면 이러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간편하다. 이런 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영양 마케팅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그 영양 마케팅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의 예인데요. 그 한국 야쿠르트에서 만든 하루 야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식이섬유를 뭐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식이섬유보다는 식품으로서의 야채, 그러니까 채소라고 이제 부르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채소의 그 일일 섭취 권장량을 전부 이한 하나의 한한병그한 팩. 이 제품을 마심으로써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안에 이로운 채소 함량이 풍부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1번에도 채소 이제 충분히 먹고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채소를 매우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채소를 사실 350g 정도 먹으려면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한 병의 이 음료로 이 모든 걸할수 있다. 굉장히 간편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보면 한국 영양 섭취 기준의 정보도 이용을 하고 제가 오늘 여기서는 뭐 특히 미국이나 일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권장 예시까지 들면서 이로운 성분이 이로운 그 식품이 매우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영양 마케팅의 하나의 어떤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예시로는 이제 이거는 요새 이제 많죠. 요새 도시락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이런 도시락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도시락은 염도는 낮추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하다. 그래서 그 도시락 한 팩을 먹으면 단백질을 24g이나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가 본그 영양 그 표시를 할때 1일 기준치의 44%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염이라 나트륨은 적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을 적게 먹으면서 단백질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역시 이것도 간편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양 마케팅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예에서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첫 번째 각 제품, 여기서는 이제 제품이겠죠. 이제 농식품, 어떤 신선식품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영양소 함량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같은 것들과 대조하여서,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간편하다든가, 풍부하다든가, 이러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단계를 보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뭐 풍부하다 또는 뭐 함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쓸때 이제 그냥 막 써서는 안 되고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한 식품 등의 세부 표시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본인이 그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양 성분에 따라서 기준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적게 들었다고 얘기하거나 없다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의 함량이어야 말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여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식이섬유, 단백질 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뭐 급원이다, 함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고 또는 풍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서 영양 마케팅의 메시지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온 이러한 그런 영양 마케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긴 한데요. 좀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부터 앞으로 그 보여드릴 네 가지 식품들에 대해서 이 식품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자, 이 식품의 100g 안에는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80g이나 들어 있고요. 그런데 뭐 탄수화물만 들어 있진 않고요. 단백질도 들어 있고 네, 지방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이 탄수화물에 비해서 미비하지만,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들어 있네요. 이제 이 식품이 무엇일까요? 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쌀 그러면 탄수화물 덩어리, 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는 건 맞지만, 탄수화물 외에도 다양한 또 그런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단백질.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단백질의 제1급원이 쌀이거든요. 왜냐하면 쌀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예. 그래서 쌀이고. 다음 이 식품은 무엇일까요? 이 식품은 보니까 앞에 식품에 비교해서는 단백질도 많이 들어 있고 지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분도 75.4g이나 들어 있으니까 꽤 많은 편인데요. 그리고 또 역시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 있네요. 계란입니다. 달걀, 계란입니다. 앞에 나온 영양 그 성분이 100g에 대한 영양 성분 값인데, 달걀이 하나에 보통 50g 정도 하니까, 이 달걀 두 개가 100g이 되겠죠? 이 100g에 대한 영양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걀은 단백질의 좋은 급원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역시 지방도 같이 많이 들어있고, 또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도 들어있는 걸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 식품은 무엇일까요? 앞에 두개 나왔던 쌀이나 달걀에 비해서 같은 100g인데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수분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 골고루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특히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은 이 식품은 무엇일까요? 귤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비타민C가 높다는 걸 통해서 아, 과일이구나라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거는 이 식품은 귤의 영양 성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식품은 무엇일까요? 이 식품은 100g 안에 역시 수분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보통 채소나 과일이 수분이 많이 들어 있겠습니다만 이 식품도 수분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역시 그 앞에 난 귤처럼 귤만큼은 아니지만 귤처럼 낮은 편이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 있는데 아까 앞에 나온 그 귤은 그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무기질인 칼슘이 무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식품 이미 예측하실 수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식품 우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온그쌀 곡류군에 속하는 쌀 그다음에 단백질 그리 그 네, 군에 속하는 계란, 달걀 그다음에 여기 채소류에는 얘는 들지 않았고 과일군에 속하는 이제 귤, 그다음에 우리 우유 유제품류에 속하는 우유를 이제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일매일 이런 다양한 식품군을 이렇게 충분히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래야 균형 잡히게 계속 자전거가 달려가듯이 달려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식품,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한국인이 많이 먹는 식품이기도 하지만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식품들이 있죠. 농식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식품들 모두에는 어떠했든 영양학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식품들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어떠한 식품도 영양학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모든 농식품은 영양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러므로 영양 마케팅을 할수 없는 농식품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의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오늘의 그 농식품의 영양 마케팅 개념부터 실제까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